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가 뭔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축복하시고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관리하시며 축복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훈련시켜서 이끌어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었을 때 요셉의 소식을 들은 그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가서 광야에서 풀을 찾아 헤매고 물을 찾아 헤매었던 삶만 있었는데 애굽에 탁 내려가니까 요셉으로 인하여 살아난 애굽이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들을 준 거야. 그 고센 땅은 아프리카로부터 발현되어진 그 나일강이 쭉 흘려서 애굽의 중앙을 뚫어가지고 고센의 삼각지구로 딱 이뤄서 양쪽에 쭉 물이 흐르고 그 물이 지중해로 흘러드는 그 기가 막힌 땅이었어요. 비가 안 와도 1년 내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삼모작이 가능한 땅,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 가지 않아도 돼요. 집 지어 놓으면 그곳에 머물 수 있었어요. 풍요로운 빵이 있었고 그리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풍요로운 빵이 있어도 우상의 땅에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가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디서 살아야 주님을 섬기는데 더 좋은 환경일까? 그리고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세상의 풍요로운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야지 빵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증명으로 그렇게 빵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갔었어도 잠시 목 축이고 잠시 요기하고 떠나 나왔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고 주책 부릴 수 있어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좀 시험 들었다가 세상 가서 소주 마셔보고 담배 물어보고 이거 별거 아니다 하고 돌아와야지 그게 주저앉으면 망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의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며 살아야 할 텐데 빵에 노예되어 애굽의 신들 앞에 머리를 숙이며 영혼을 팔아버린 그 민족을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의도되어진 고난을 주시는데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그들을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동을 시키고 노예처럼 매질하고 일당약 채우지 못하면 막 두드리 패고 고달픈 삶이 이어지니까 성경에 그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닿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좀 그래 좀 배가 고프고 고달프고 힘이 들어야 이게 기도라는 걸 하지 배부르고 편안해지면 이게 꼭 주책을 부려. 목사님 저 믿어주세요. 아니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마음이 떠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고달프게 만든 거야. 그리고 고달파진 그들이 통곡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은 그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보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열 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바로라인 백기를 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든 미련 보내고 세상에 대한 미련들, 부유에 대한 미련들, 그리고 평안에 대한 미련들 그것 보니까 안 되거든.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하루도 쉴 날이 없고 편안할 날이 없을 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변화되겠다는 생각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고달픈 삶을 접고 이제 용기 내어 하나님께로 돌아가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통해지겠지, 편안해지겠지, 빨리 축복이 오겠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길로 나왔어. 그런데 그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지중해 연안으로 쭉 걸으면 뭐 평소 그런 대로 가면 일주일이고 좀 늦으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예요. 그 누구나 다 알아요. 왜냐, 자기들 내려갈 때 거기를 따라 내려갔으니까. 그런데 그 광야길을 인도하신 분이 모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갔어요. 움직이면 움직이고 머물면 머물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인데 문제가 생겼는데 직선 거리로 안 가고 남쪽으로 엉뚱한 길로 가더니 나중에선 비로소 홍이 앞에 딱 서게 만드는, 양쪽에는 산이 가로막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주름들 잡으러 가자고 마병을 이끌어서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잡으러 올리고 먼지를 막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장 속에서 좌절해지게 두려워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막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구슬려가지고 이곳까지 와가지고 이곳에서 죽어 공중에 새 밥이 되겠느냐. 우리가 차라리 이런 여기서 죽을 바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 막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도 원망하지 말고 부모도 원망하지 말고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원망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모세가 백성을 나무라지만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시추에이션이 곧 교회입니다. 광야는 교회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편안하게 이끌지 않아요. 계단 올라갈 때마다 홍해 앞에 서게 만들고, 계단 올라갈 때마다 마라에 서게 하고, 계단 올라갈 때마다 르비딤에 서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마다 다 하나님을 원망하여 원망하다는 말이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계속 우리 보니까 계속 원망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었어요. 다 끝까지 원망하니까 죽음. 하나님 다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면 200 내지 300만이 출애굽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렇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20세 이하로 치면 200만 명, 300만도 더 되겠죠. 그 빼고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들만 세어 60만 명인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거기에 들어가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두 명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야. 이게 충격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자고 애굽인 세상을 버리고 광야인 교회에 들어왔어도 60만 명의 교회 성도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60만 명이라면 천국 갈 확률이 60만 대 2란다.
160만 대 2.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자리에서 60만도 안 되지만 두 사람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충격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이 무너집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그 확률이 보편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거꾸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나고자가 두 명이고 그 다음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맘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맘대로 이끄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곳을 보면 정말 unexpected way 하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길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누가 봐도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길, 이해되지 않는 길, 말도 안 되는 길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히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왜 하나님이 그 편한 길, 빠른 길, 사람들이 누가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길로 안 가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길로 이끄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 원망하는 거야. 다 불평하는 거야.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목사님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막 할 수 있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원망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무너지는 불평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제 저 보니까 제 인생도 참 구구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요 단 한 번도 제가 의도하는 대로 살아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 들려볼까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인생길이 걸어온 분들 한번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예 들지를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여러분 정말 사라졌다면 여러분이 지금 달나라 가서 살아야 돼.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주님이 이끌어가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가십니다.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길일지라도, 말이 안 되는 길일지라도, 그 성경의 사건마다 기록되어진 지목들을 추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던 이 경로를 기록한 경로가 있어요. 보면 하나님도 뺑뺑이, 진짜 하나님 뺑뺑이의 달인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뺑뺑이의 달인. 근데 그 뺑뺑이 달인을 내가 쭉 봤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뺑뺑이 돌리느냐면 원망하며 10년을 뺑뺑이 돌려 뚱뚱한데 갖다 놔. 또 이제 원망 안 하고 저 좀 가까이 왔다가 또 원망하고 또 엉뚱한 길로 또 뺑뺑이 돌려. 그래서 40년을 뺑뺑이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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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결국은 40년을 기다려도 안 되니까 죽여버리고 믿는 사람 딱 두 사람만 데리고, 순수한 사람, 단순한 사람,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 이 사람만 천국 데리고 가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 교회 오시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조심해야 돼. 이걸 대문에다가 파수꾼을 세우지 말고 여기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다윗은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제 입술에 뭘 세워주세요?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파수꾼. 여러분 봐봐.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과 같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고 저희 교회가 가는 길에도 저 아무 계획 없어요.
정말입니다. 아무 계획,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목회라면 수 없는 도전을 해왔는데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쉽게 가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홍해 앞에 섰어요. 언제나 마라 앞에 섰었고 언제나 르비딤 앞에 섰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겨내니까 복이 오고 이겨내니까 기적이 오고 이겨내니까 축복이 왔지 거기 주저앉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광야길에 들어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또한 가슴이 저리도록 두려워지는 홍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세우셨는지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놀라운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첫째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따라합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나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무슨 상관?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공중의 새도 한 아산을 팔리는 참새도 그리고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서서 가슴이 멎어질 만큼 두려워지고 저 뒤에서 막 문지를 일으키고 칼과 창으로 무장되어진 마병들이 말소리를 내며 말끝소리 내며 툭툭툭툭툭 가까이 올 때 가슴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막 온 삶 몸을 갖다가 녹여내릴 만큼 두려워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서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거 조금 맞는 말 같은데 좀 기분이 그렇죠? 마귀 하는 말은 그래. 마귀 하는 말은 꼭 맞는 것 같은 좀 기분이 묘해. 그런데 이를 보니까 여기서 이런 일을 딱 만나고 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출애굽 보면 원망하다는 말이 7번이나 나와. 원망하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고 마라 앞에서도 원망했고 르비딤 앞에서도 원망했고 그리고 여리고 성 앞에도 원망했고 어려움만 닥치면 원망했어요. 배고픔은 원망했고 목마름은 원망했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광야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항상 위기에서 기적은 일어나는데 위기가 올 때마다 원망하지 말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밤이 되면 주무세요. 아멘. 깨구리 잠 자지 마세요. 달팽이 잠 자지 마세요. 자다가 12시 이러는데 하고 막 잠을 꿀끔꿀끔 하시면서 주여 이러지 마라. 그냥 주무세요. 어?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보기 싫어가지고 주여 이러지 마라. 주여도 좀 이쁘게 하세요. 뭐 주여 이거 믿음이 아니라니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왜 주님이 편한 길 갖지 않고 왜 이렇게 광야를 뺑뺑이 돌리고 홍해 앞에 세우고 왜 바로의 군사가 또다시 쳐들어오게 만들고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죽음 앞에 서게 하느냐 생각하면 엄청이 무너지지.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원망했는데 잘 기억하세요. 모세 주권 없습니다. 모세가 끈기할 모세는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야. 여러분 나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고. 교회는요 여러분이 이끌거나 제가 이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자는 대로 가야만 되는 게 교회라 이 말이면 그걸 딱 차단해버리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런데 딱 성경에 보면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합니다. 21절에도 24절에 25절에도 26절에도 27절에도 3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말씀 뭐냐면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길을 이끌고 계신다는 거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수원에 가면 명성교회인데 저하고 그 목사님 잘 알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교회를 좀 부흥시켰는데 사이즈 큰 교회를 짓다가 사고가 터졌어요. 이제 사탄이 공격하는 거지. 사고가 터졌는데 세상에 내가 항상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목사 가까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교만해지거나 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100% 마귀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룟 유다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나 이제 목사님 가까이 가면 안 되겠네. 그러면 그건 알아서 하고 언제나 가룟 유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도 재정을 맡긴 그 분이 재정을 맡겼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말이잖아. 세상에 교회를 짓는데 목사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 집사 저 집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헌금이 건축비가 좀 필요하니까 담보로 잡혀주면 그걸 빼서 하고 교회에서 갚아드리겠다고. 그럼 교회에서 그런다고 목사님이 다 그렇게 지시했다고. 목사는 말 여러분 있잖아. 목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러더라. 그 다 거짓말이에요. 목사가 해야 될 이야기를 목사가 공개적으로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괜히 목사 핑계 대는 거예요. 목사님도 몰랐더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이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는 믿고 그냥 집사님 가고 담보를 내준 거야. 그래서 담보를 빼 돈을 빼가지고 이놈 새끼가 도망을 가버렸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가슴이 그러니까 막 교회가 시험이 되는 교회가 떠나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교회 짓다가 행하니 이렇게 짓다가 이 철근금 삐죽삐죽삐죽 나온 상태로 4년인가 그대로 방치되었더랬어요. 그 목사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깊기도 하고 견뎠어요. 깊기도 하고 도저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불구하고 깊기 울며 기도하니까 4년 딱 지나니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데 막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그거 쫙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지금 엄청 부흥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와 같은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세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거 뭐냐 이 일도 하나님 왜 기도 없이 안 돼. 대가 없이 안 돼. 마귀의 저항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 하나님의 뭐 언제나 마귀의 저항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걸 두려워하면 못 가는 거야.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 하고 무겁게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지. 주님의 성령 앞에 굴복하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 보세요. 모세가 기도한 거야. 하나님 어찌합니까? 백성들이 막 동요하고 분노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히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사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도록 내가 저들을 지킨다는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도 어머나 저 목사님은 못 건드려. 저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봐서 이걸 본 사람이 순복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세상 나가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세상 사람들 보여. 이해가시면 아멘.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함을 경험하게 하는 거야. 어머나 하나님이 일하시네. 쫙 바람을 쫙 홍해바다를 쫙 가르고 그 마른 땅처럼 건너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보게 하네.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와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을 보시기를 원하며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인생부터 포함하여 교회와 민족 열방 선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을 이끄시는 분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이해가 안 되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끄신 목적은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혜롭고 돈 있고 능력 있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만 이스라엘이었지 430년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 살았으니까 완전히 속은 애굽 사람인 거야. 빵을 위하여 영혼을 팔았고 그저 자기 고집대로 여러분 이거 있잖아 별 볼 일 없는 것도 교만하면 지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한다? 이해가십니까? 말 안 들어요. 말 들어서 벌써 가난으로 갔어야만 했었어. 세상 좋아서 빵 좋아서 나와도 그렇잖아.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이 애굽을 섬기며 살겠다고 했다잖아. 이러면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이야. 왜 영혼을 팝니까? 빵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그런 거야. 고집불통이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훈련되어진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어.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아멘. 원망은 교만이고 원망은 불순종입니다. 조금 여러분 듣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목회에 오면서 어제 밤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오는데 갑자기 마귀 새끼가 왔는지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런데 탁 털었어. 터는데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살아온 삶을 딱 이렇게 파노라처럼 싹 오는데 단 하루도 편히 쉴 날이 없더라고. 끝없는 개척만 했어. 끝없이 개척만 했어. 세워놓으면 딴 곳 가고 세워놓으면 딴 곳 가고 세워놓으면 딴 곳 가고 춘천 가난 세울 때도 울고 세워서 안정되니까 또 경강 가난 세우라고 해서 그 지옥 같은 곳에 가가지고 울고 인연을 꼬박 울면서 그걸 세워놓으니까 또 송도 가가지고 송도 또 울면서 세워놓으니까 세부 세우라고 해서 세부 울면서 세워놓으니까 이러면 이제 우리 이제 대만 이제 또 아유 다음 세대 아이고 주여 지금 우리가 하는 전쟁은 한 교회를 통한 전쟁이 아니고 이 민족을 죽이는 사탄과의 전쟁을 하는 거야. 네. 여러분 얼마나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짜증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사람은요, 빵을 찾아 사는 게 아니에요. 빵을 찾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명 따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요, 뼛속까지 고집이었어요. 뼛속까지 지자랑이었고 뼛속까지 불순종이었어요. 광야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순종을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 이끌어 가셨어요. 그게 무슨 모세가 할 일이 있어? 그냥 모세도 순종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뺑뺑이를 돌렸던 건 뭐냐? 불순종하면 뺑뺑이, 불순종하면 뺑뺑이, 불순종 뺑뺑이 돌았는데 40년을 뺑뺑이를 돌려도 왜 60만 대인가? 40년을 뺑뺑이 돌려도 그 교만을 버리지 못하더라는 거야. 40년을 뺑뺑이 돌렸어도 그 불순종을 버리지 못하더라는 거야. 가나안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무장하여 이해되거나 받아들일 수 없거나 하여도 무조건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 순종하는 곳이,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아멘할 때 하나 되는 거예요. 주의 길 갈 때는 주님 왜 그러죠? 왜? 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자기 소리 내면 안 돼요. 그저 교회는요, 아멘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성과 지성으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지난주에 세종에 있는 큰 교회를 이끄셨던 사모님이 우리 교회 은혜 한다고 이렇게 오셨다 갔는데 잠시 함께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자기 가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가문은 다 장로님들이라고, 장로님들이고 목사님들이라고. 근데 자기 오빠들은 장로님이었을 장로님인데 배움도 많고 교수고 총장이고 뭐 이런 뭐 굵직굵직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장로가 되고 난 뒤에 절대 한마디를 말을 안 했다는 거야. 목사님 뭐 하시자면 그냥 아멘하고 아멘.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교회는요, 자기 생각을 내뱉는 것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됩니다. 또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무너지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60만 명의 소리를 안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응답이 뭡니까? 내가 출애굽기 14장 그 유명한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 입 다물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가 싸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흉흉한 물결 치는 홍해 앞에 여러분이 서고 양쪽은 산으로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죽이려고 와도 잠잠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하며 순종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한번 보실까?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가치는 딱 하나예요.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쳐? 그런데 조금 웃기는 소리 할게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한국 교회도 보면서 왜 사람들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순종하겠다고 하고 아멘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잘 되고 조금 세워주면 변질이 아니고 팍싹 사가버려요. 팍싹 썩어버려요. 진짜로.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기도 계속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딱 기도가 조금 줄어든다, 그건 타락해 간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야. 저희 교회가 끝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새벽과 밤 매일 예배를 이어가는, 기도를 이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래야 변질되지 않는 거야. 이래야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2월 9중 딱 끝나면 이제 저녁 매일 예배도 본당에서 드립니다. 어린아이들도 이 안 다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이곳을 아래 위로 가득 채워서 1,000명의 성도들이 매일 나라와 민족과 미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만들고 가면 하는 기적은 일으킬 거예요. 기도가 중단되면 끝나는 거야. 변질되면 끝납니다. 아멘. 변질되면 끝납니다. 모세가 무슨 근한이 있다고 모세를 원망해 하나님 이끌어가는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그들을 이끄신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야. 따라 합시다. 믿음은 신뢰다. 다시 한번 시작. 출애굽기 14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모습. 이런 봐봐. 하루 전날에는 모세를 돌두고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 야, 왜 여러분, 여러분 목사를 욕은 괜찮아요. 욕은 하지 마. 뭐야? 원망하는 욕은 하지 마셔. 여러분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야. 근데 목사인 모세를 얼마나 비판하고 욕하고 그랬어.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이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일들을 보게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네 가만히 있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그래가지고 한 기적같이 홍해를 쫙 가르고 그들이 마른 땅처럼 딱 건너며 그들의 간담을 서늘케 만들었던 이 애굽의 마병들이 수장되어 그들의 눈앞에서 물에 떠 말도 병사도 다 떠내려가며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출애굽기 15장 가면 춤을 추고, 진짜 사람요 헷가닥 제가닥이다. 여러분 어제 그렇게 야 이런 게, 아이고 모세 목사님 위대하신 모세 이런다. 그것까지 좋아. 그러면 그 믿음 일주일이라도 좀 지켜야지. 맞아 틀려? 성령 받았다고 믿지 마라. 아시겠어요? 그거 다 성령 받은 거예요. 그 위대한 역사. 그래서 그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의 원수를 다 목줄에서 죽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모세 위대하신 목사님, 위대하신 목사님, 우리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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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더니 3일 후에 마라라는 곳에 다다랐어. 목이 마르지 않겠어요? 물 떨어졌으니까. 물이 좀 있는데 마시려고 물이 너무 쓴 거야. 그러면 3일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믿고 기도해야지. 이 족속들이 기도하지 않아. 또 뭐인 줄 아십니까? 원망했어. 원망. 좀 기분 나빠도 니나 내나 똑같다. 시작.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마라의 선물을 달게 만들어 주셔. 르비딤의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십니다. 그걸 통하여 아,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걸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만든 울타리를 불태우고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 광야 속에 뛰어들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매일 두려워요. 매일 가슴이 멎어지고 매일 외롭고 매일 공고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홍해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리고 성 앞에 설 수 있어요. 난 아무 방법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거야. 신뢰는 경험으로 쌓여주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감이 두렵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시작했을 때 신뢰가 없으면 주저앉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포기한 채 어제 지어놓은 집에 갇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락이라는 이름 아래 미래를 포기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다시 그걸 불태우고 앞으로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는 사람이야. 아멘 합시다. 무조건 순종하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사람들이 찬성하든 찬성하지는 않은 간에 주님 하나 가면 무조건 가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난 스피릿이야. 성경 스피릿도 가난 스피릿이야.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노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비바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어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고, 어제 나의 원수와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싸워주실 것이며, 어제 내게 먹을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시고, 어제까지 내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은 내일도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점점 더 큰 일을 명하실 때, 점점 더 큰 일을 명하실 때 다시 우리의 안전을 불태우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 이건 신뢰를 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왜 저한테 맨날 일만 시키냐고.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실수도 난리 없어, 맨날 일만 시키냐고. 제 마음속에 자화자찬 같은 위로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좀 네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네가 내 말에 순종한단다. 아멘. 그래도 네가 순수하게 나를 믿어주어서 그런단다. 사랑 여러분, 내 육신의 안락한 삶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짓밟아 버리고 그 안락한 삶으로 기어든다고 한들 우리가 그 삶이 영위되겠냐고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삶의 편안함을 등지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돈도 안 주시고 여건도 안 주시고 그냥 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흉흉한 바다를 보고도 노를 젓고 닻을 올릴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우리 교회가 가서야 될 정신이고 여러분이 가서야 될 정신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편안하게 밥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아요. 이 무너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며 나와 내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길러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날을 위하여, 열방의 지도로 세우는 그날을 위하여 일어서야 됩니다. 정말 가슴 저리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 전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상가에 월세를 내면서 방법이 없을 때 참 그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 이 산지 크게 한번 불러보실까요?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입니다. 나 좀 신뢰해 줄래? 나를 신뢰해 줄래? 거기에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거짓 없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한없는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뜻하지 않는 홍해 앞에 섰을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순종하며 순종의 반복을 통하여 신뢰를 쌓아서 언젠가 여러분을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설회하실 때 기꺼이 어제의 편안함을 불태우고 그 나라 위하여 그 광야를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룩하신 아버지